지난 3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태밖에 답이 없다. 예산만 삭감하고 그리고 해수 문건 대로 진행. 아니 누가 지시했어 이번에는 특조위 가서 막바틀려고. 희생자 가족이 거세게 항의한다. 황전원,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인물이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조사를 온몸으로 막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여당 위원 전원은 적각 사태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제가 대통령 7시간을 반대했던 것은 당시에 대통령 7시간이 무슨 국판이다, 미래다, 보톡스다 하는 정치적 함의가 너무 컸기 때문에 7시간이 논란이 되는 순간 특조위가 상당히 활동이 위축당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저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이 된 것이다. 과연 참사의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 감독인 나는 한 달에 한 번 부산에 간다. 아니야. 밥 먹고 있어. 잘 있었니? 쌍둥이 자매를 보기 위해서다. 실례야. 새거. 올해 8살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나원이 다원이 자매다. 응? 응. 기분이 어때 오늘 이제 학교 가는데? 좋아요. 야! 좋아요. 동생과 달리 언니 나원이에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아직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그지? 과자를 맛있게 먹었다. 내 사랑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와. 목에 구멍을 뚫어 플라스틱관을 설치했다. 손가락으로 막지 않고서는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 쌍둥이 자매는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6개월 된 아이를 자기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기흉으로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상상을 안 하고 있었죠. 언니 나원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돼 오랫동안 입원 치료와 수차례 기도 확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 너무 급격하게 나빠진 거예요. 몇 시간 사이에 아이가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산소를 했는데 산소를 해도 안 되고 이틀 보자고 하셨는데 그 길이 한 두 달이 됐네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이 한 두 달. 나원이는 지금도 플라스틱관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다. 이게 뭐야? 미야. 응? 졸업사진. 졸업사진? 때문에 나원이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지만 엄마는 딸의 졸업사진을 만들었다. 포샵을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제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나원이한테 물어보면 나원이가 없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야야야. 가자. 잘할 수 있어 이제? 아?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 잘하기 전 먹어. 두 쌍둥이 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다. 발걸음은 똑같다. 목청 높여 인사하는 나원이.
나원이는 여느 아이처럼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판매를 전면 중단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고 5년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옥시를 비롯한 일부 제조 판매 기업들은 사과하기도 했다. 그 살균제 사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옥시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SK와 애경은 아직 그 어떠한 무슨 처벌, 아직 무슨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는 그냥 매일 가슴으로 가슴을 치며 밤마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쌍둥이 자매가 썼던 제품은 가습기 메이트. SK가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했다. 피해 가족들은 거리로 나왔다.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인원이 10만에서 18만에 이른다고. 여기 병에 관건인 내용을 보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지켜드리기 위해 애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홈케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말 끔찍한 CMIT, MIT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기업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훑기만 하면 세균도 물때도 가습기 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1994년에 첫 출시된 가습기 메이트는 당시로선 고가인 4,000원에 팔렸다. 제조업체는 인체에 무해함을 광고했다. 당시 신문들도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독성물질 흡입시 주의사항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옥시 제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됐다. 박영숙 씨는 2008년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 박 씨가 1년 동안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이마트에서 제조 판매한 것이다. 가습기 세균을 죽여주고 굉장히 이로운 거라고만 생각했지 여기에 이렇게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냥 자고 있는데 바로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분사되도록.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는 피해자 신고가 2016년 4월 공정위에 들어왔다. 그리고 한 달 뒤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했다. 석 달의 조사가 끝난 뒤 공정위 직원이 작성한 초기 심사 보고서다. 이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4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를 독성물질로 지정해놓고 있다. 또한 3년 전부터 피해자 3명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당시 공정위 조사관은 흡입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업체의 선전 문구가 표시 광고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토 의견은 검찰 고발이었다. 부당 광고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주일 앞둔 시점 공정위 소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공정위 상임위원회 발언이 나왔다. CMIT, MIT 피해자가 3, 4등급 아닌가요? 직접 관련된 것은 3, 4등급이죠? 1, 2등급 피해자도 3인 있습니다. CMIT가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화학 제품을 잘못 사용하다 사망한다든지 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등 소비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온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 그 회의록을 보면서. 공정위는 CMIT, 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이 낮고 위해성이 확인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검찰 고발 없이 심의를 종료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위원
3인 가운데 2명은 위원회에 나오지 않은 채 전화통화로 우결한 것이 확인됐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당시 주심을 맡았던 김성호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끝까지 좀 그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전화할 수 있게요. 그러나 답변을 피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 원인, 문제 발단이 된 소비자들의 오인, 오해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처벌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검찰 고발 없이 심의가 끝난 1년 뒤 결국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TF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신임 공정위원장이 공개 사과했다. 지난 2016년 소위에 의해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둘째로는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늦게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사후적으로 이제 이행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이름.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런 기대를 또 좀 했죠, 나름대로. 그래도 검찰이 양심적으로 뭔가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도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내가 느꼈던 그 검찰대로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짜로 원망이 많이 되죠, 공정위가. 사실 박근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2013년 청와대 미래 전략 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 대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못하겠던 내용들이 드러났는데요. 배신감 있어. 정부에 대한 배신감. 국민을 지켜줘야 될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2012년에는 환경성 질환이 아니다. 이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했었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들을 찾아 입장을 들어보려 했다. 그 관련해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좀 여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사전 예전에 공문 다 보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나원이 다원이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에 구멍 뚫린 채로.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뭐 아까 입장을 방금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전후좌우 설명을 좀 드리면 뭐 그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면 다만 이제 그 입장만 이제 이게 방송이 자꾸 반영이 되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보신 그 가족분들의 아픔에는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관해서는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를 병원에서 다시 만났다. 나원이는 주기적으로 목 상태를 점검한다. 아이가 이제 학교의 감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안감으로 인해서도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직 그래서 너무 결론을 하나도 못 내리고 있어요. 본인이 터지 않았어요? 아니 요거 목에 목에 보는 거 입안으로 안 들어간다. 목에 여기 일로 나온 이제 목에 여기 안 하고 여기 아픈 거 아니야 이거는 불쾌지. 나온이가
떨어졌는지 보려고. 목인데. 야가 다. 어? 목이 하는 게 다 아파. 목 안 아프잖아. 언제까지 목에 플라스틱 관을 하고 있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뿐이다.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요. 언제는 박근혜에서 말 좀 해보라고 말을. 해수로 누구야?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진상규명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야. 목이 왜 그러냐고. 빼다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모 말은 너희는 이런 거 해보지도 않았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도로 이렇게 뭐라 하듯이 라고 했는데 걱정이 전신 이렇게 하고 가는데도 그냥 안 가. 아, 매일 눈물이 몇 대인지 눈물이 이제 마를 때도 된 것 같은데 마르진 않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한다. 나의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